지난 10월 8일 주일부터 9일 월요일까지 1박 2일간 국제광림 비전랜드에서 담임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Better Together라는 주제로 청년교회 가을 수련회를 진행했습니다. 잠시 일상에서 벗어나 진리의 말씀을 듣고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며 아름다운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수련회를 위해 기도와 후원으로 동참해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10월 13일 신정칠동 주민센터와 공간을 공유하는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신정칠동 주민센터에서 엘리베이터 공사 기간 동안 주민자치회관 프로그램과 주민대표들이 모이는 공간을 제공하게 됩니다. 한사랑교회는 지역 주민과 공간을 공유하며 이웃에게 사랑받는 교회로의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심리학부 명예교수이자 미국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의 특훈교수로 있는 한성열입니다. 독서의 계절 가을에 한사랑교회 남성교회 주관으로 40, 50 중년 남성들을 대상으로 북클럽을 한다고 합니다. 단풍이 물드는 10월은 책과 함께 만나고 11월 12일에는 저랑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한사랑교회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을 뵙기를 기대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B2B 강의가 10월 22일 주일 오후 1시 30분에 4층 1976 홀에서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살아내는 믿음 공동체 3040 게더링이 오늘 오후 1시 30분에 6층 한사랑 콘서트 홀에서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교제하고 믿음을 서로 응원하는 모임에 청장년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어린이교회 땡큐 플리마켓을 위한 물품을 기부받습니다. 모든 수익금은 아프리카 교육센터 건립을 위해 전달됩니다. 소장 물품 중 판매가 가능한 상태의 학용품, 도서, 육아용품, 의류 등을 기부받습니다. 오늘까지 물품을 받으며 자세한 내용은 조이은 목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들이 감사의 절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고자 하는 귀한 일에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21회 이웃사랑 나눔 예술제 및 2023년 제4차 개사회가 10월 26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유튜브 여선교회 양천지방 채널에서 있습니다. 지역사회 선교부에서 주관하는 효도관광이 10월 26일 목요일에 경기도 양평에서 있습니다. 1949년 이전 출생 한사랑교회 성도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자세한 일정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10월 22일 주일까지 교회 사무실 또는 천두리 전도사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숲에서 신청하신 성도께서는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정예배 및 개인 영성생활을 위한 큐티책 매일성경 11, 12월 호를 판매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채우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라와 이웃을 위해 나누고 전하는 귀한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주간 일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사랑 소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